선생님, 인사동에 오늘 사실 인사동에 그냥 차가 많이 들어오고 그림을 옮겨야 되는데 아 웬 가을비가 이렇게 뭐 여름비 마냥 오네요. 비가 많이 오네. 네. 선생님은 이 와중에도 사무실에서 붓을 놓지 않으시네요. 그럼 계속 작가는 네. 하루도 놀면 안 돼. 그래요? 계속 그림이 그려야 돼. 예. 하루를 놀으면 손이 굳나요? 그렇지. 생각이 굳나요? 그렇지. 예. 생각이 굳어요? 손도 굳고 생각도 굳고. 옛날 말이 일일 골독사 하면 산자극이라. 구중산자 하루도 글로 이르지 않으면 예,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 그렇죠. 야, 대단하시다. 지금 나이가 많아도 그림을 계속 그려야 예. 건강에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정신적으로 창작을 한다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매일 느낌이 새로우시죠? 뭐 붓을 들 때마다? 하루도 붓을 안 들 때는 없고 예. 일요일날도 오전에 이제 산에 좀 갔다 와서 예. 또 집에서 그림을 그려. 아 집에서. 뭐 아 집에 집에도 하실이 있고요. 그렇지 잘 되건 못 되건. 아 집에도 하실이 있고 집에도 하실이 있고 갤러리에도 하실이 있고 두 군데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 그림 그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진작 그림에 좀 진작 할 걸. 그림을 그릴 때는 다른 잡념이 하나도 없고 예. 오로지 그림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예. 행복한 거지. 그걸 창작의 기쁨이라 그래. 창작의 기쁨. 네. 그림 그린다는 의미보다 창작의 기쁨이네요. 그렇지. 그죠? 창작의 네. 기쁨.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냈다는데. 그렇지. 예, 네. 그렇지.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다른 걸 보고 뭐 그대로 그린다든지 모방이 아니고 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려 내기 때문에 창작이거든요. 예, 그렇지. 아, 마음을 그린다. 그렇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네요. 그럼. 그러면 그림이 뭐 어떻게 보면 화가 났을 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아, 이거 뭐 언제든지 그릴 수가 있고. 예, 슬플 때도 그릴 수 있고. 그렇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도 그림을 그리면 다른 생각이 사라져 버려. 예. 오로지 그림만 그리게 되고 있어. 예. 아, 비가 많이 와요, 비가. 계속 비가 오니까, 가을비가 사실, 뭐, 좋은 비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자연의 현상을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아유, 하는 대로. 아유, 갤러리가 없어지고 이상한 게 들어섰어요. 요즘 이제 갤러리가 수비가 없으니까 다른 장사하는 게 들어서가지고, 돈벌이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사동은 약간의 이제 규제나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업종 규제 같은 거 그렇죠? 그렇지, 없나요? 지금 인사동이 원래는 화랑 소부사 고미술점 이것만 있었는데 예. 지금 어쩌면 생기고 다른 게 많이 생겨가지고 아쉽지. 예.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여기 뭐 관광 뭐 문화 뭘로 지정이 돼 있지 않나요? 그렇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란 문화 축제. 모자도 다른 건 할 수 있으니까. 아유. 거기에 이제 큰 스님 잠깐만요. 예. 여기 선생님은 뭐 인사동 40몇 년이죠? 한 48년. 토주대감이시고 네. 국전작가협회 이사장님이시고 네. 그 대한민국 인사동에 오면 네. 여기 네. 신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신고하겠습니다. 신고를 하셔. 네. 그리고 내일 2시에 또 오셔서. 또 인사 말씀도 또 제가 인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차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미교전하고 시기가 똑같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쪽도 한번 보세요. 작품 좀. 선생님들이 아이를 좋아하고 네, 아이들 좋아하고 성철 선생님도 아이를 좋아해요. 네.
아예 순수 무후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스님도 참 좋은 사업을 하십니다. 네. 이런 아이들, 큰 아이들 그림 그리고. 네. 정신적으로. 네. 좋은 일이고. 작품 좀 보세요, 작품 좀. 대상 받은 작품이, 저기가 작품이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심이 됩니다. 동자들이 많은. 그러면 인사님. 야간이 잘 그렸습니다. 이 작품을 채워주자면 옆으로 된 거 없어요? 이건 일반인 그림이다. 안 되면 왜 그래요? 아, 스님이 이게 없으면 이걸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째. 6개째. 이번이 6개. 네, 사업이라기보다 행사, 행사. 6개. 그리기, 글짓기. 이번에가 미교전 남기 선생님이 도와줘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제주도부터 그냥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또 하백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니요. 더 많이 들어오세요. 더 많이 들어오면 안 돼. 막아. 이런 제안이 있어. 이제 상 없는 것도 탈락되시게 탈락. 한 원에 하나씩. 한 원에 둘씩이야. 이게 제대로 커지요? 와, 좋다. 좋. 작품이 멋있다. 어이가. 천천히 드십시오. 예.